코로나 백신 접종 후 척수염 진단을 받고 입퇴원을 반복하며 1년의 투병 생활을 이겨내준 내가 사랑하는 개동이 아빠.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면서도 캠핑만 가면 신이 나는 당신이라 캠핑 갈 때마다 장비가 바뀌어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. 몰라서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. 우리 가족 건강하길만 바라자. 장비 사고 싶어 다 사. 항상 사랑해요. 글을 보내셨습니다. 원하는 분들이 응원의 박수 한번 좀 쳐주시면. 남편분이 지금 척수염 진단을 받고 지금은 투병 생활 좀 이겨내고 계신 거죠? 늘 건강하시라고 큰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니다. 이런 사연을 보내준 아내에게 우리 용기 내서 한마디 할 수 있으실까요? 사랑합니다. 아내분도 한마디 해주시죠. 눈물 정신 해주시고 건강하기만 해. 금방 써봐. 마음 다치게 했던 그 시간만큼